근데 어디 아파요? 저요? 아픈 거는 뭐 뼈가 다 아파요. 그리고 작년에 이 발목이 부러졌었어요. 그치? 처음 입원해 봤어요. 입원이란 거. 그러니까 마음이 솔직히 우리 엄마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 불안 초조, 응? 뭔가 이 자신감이 막 넘쳤던 양반이 예, 근데 뭔가 이렇게 요즘에 좀 그래요. 확 떨어지고 지금 모든 것들이 사실 재미가 없어. 그래서 맞아요. 그냥 건짜증이라 그래야 될지, 무료하다 그래야 될지, 무료예요. 지금 그런 게 자꾸 맞아요. 들어와서 내가 지금 점을 보려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하기 싫어. 막 이런 말이 나와. 엄마 지금 그래. 매번 똑같은 패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 이런 것도 무료하고 싫고 그냥 내 인생이 뭔가 싶어. 짜증도 났다가 아유, 그래도 또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면 또 정신 차려야지 했다가 그러니까 지금 사는 데라도 바꿔볼까 지금 그런 마음 먹는 거야. 환경이라도 바꿔보면 내가 좀 마음이 잡힐까? 환경이라도 바꿔놓으면 내가 그래도 좀 아니, 그리고 나을까? 태안이 너무 멀어서, 이제 한 서산쯤으로 좀, 조금이라도 좀, 당진이나 이쪽으로 좀, 오고 가까운 데로, 싶어가지고, 여기서, 화주에서 다니기가, 어렵지. 조금이라도 가깝게 하려고, 근데 옮겨보려고. 결과적으로는 옮기면 내려가는 거네. 그지? 예, 내려가는 게 뭐예요? 당진이나 그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예, 태안은 그치? 더 멀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한 5년을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서 올해부터 작년 한 가을부터는 이제 가을 거지 끝난 다음부터는 막 이렇게 격주로 가게 되고 3주 막 바쁘니까 우리 남편이 바빠요 일이 요즘엔 막 토요일 날 근무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멀어서 좀 가까운 데로 옮겨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이게 조용히 잘 옮겨질까요? 누구 선생님? 이름으로 돼 있어요? 본인이 또 삼재라 그저잉? 걱정스럽긴 하겄다. 근데 괜찮아, 옮겨질 거야. 엄마, 다른 건 괜찮은데, 엄마야, 이 직성, 응? 그거 좀 조절 잘해야 돼. 엄마 잘못하고 우울증 온다. 응? 요즘에 엄마가 작년부터 사실, 재작년, 작년, 작년에 사실 엄마 너무 수가 사나웠어. 너무 안 좋았어. 사실은 뭐, 내 주변이 안 돼, 돈이 안 벌려, 이런 게 아니라, 몸을 자꾸 건드는 일이 있고, 이 심적으로 자꾸 압박을 받고 지금 그랬을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올해 또 날삼재잖아.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삼재까지 작년 운수를 좀 끌고 들어오는 형국이라, 올해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돼. 근데 새 집을 또 이사를 간다니 약간 우려는 있어. 새 터전이 본인들이 왔다 갔다 했던 원래 있는 터전이라 해도 또 움직인다고 하니까 약간 염려는 있어. 괜히 자리를 또 이동을 했다가 좋은 방면으로 생각하면은, 앉은 자리가 지금 거기에서 자꾸 우울할 것 같으면 새 자리 가는 게 난데, 거 가고 나가지고 너무 새로운 거 많이 들일 생각 하지 말고 급하게, 응? 원래 이럴 때는 너무 좋은 물건도 너무 많이 사서 갖다 넣어놓으면 그것도 탈이라. 아, 그럴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올해는 어찌됐든 엄마 이 기분과 이 우울증 조절 잘해. 그래야 돼. 엄마도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리고 성질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게 확실한 성질이야. 그래서 아예 딱 집어서 돼, 안 돼, 좋아,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알아듣지. 막 그거를 막 돌려서 얘기하고, 난 그런 거 뭐, 제일 답답해요. 제일 힘들어해. 그거 해석하기 싫어하잖아. 맞지? 그래서 속 시끄러운 거딱 맞아요. 싫어하고, 속 시끄러운 거 싫어하고, 해석하는 거 싫어하고, 막 나한테 막뭘 생각하라고 하면 짜증나, 지금. 그러니까, 가서 단순하게 살아. 단순하게 가서, 막 물건도 막 징겨가지고, 막 빼곡하게 하지 말고, 하여튼 여유를 두고, 막 인테리어를 해도 좀 여유를 두고, 약간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남하고 마찰이 좀 있을 거야. 사람들 간의 마찰. 그게 너무 인간관계가 힘들어.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 엄마가 꾸민 말을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사람 비율을 못 맞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이게 좋으면 좋아. 아, 그건 별로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좀 무뚝뚝하게 들은 사람들은 또 왜 저렇게 좀
말을 이쁘게 안 하고 왜 저럴까 이런 오해를 받는다고. 맞아요. 근데 엄마는 성질이 그런 거고 그냥 이 스타일인 건데 이 마음은 누구보다 스펀지라 상처도 잘 받고 인정도 많고 맞아요. 배려도 잘 하는데 표현력이 그런지라. 좀 그러고 살아온 게 평생이요. 외려 우리 신랑이가 외려 더 로맨틱해. 예, 재밌고. 솔직히 그리고 장난스러운 말도 잘하지만은 은근히 표현을 잘해 신랑이 외려. 네. 우리 엄마가 무통이지. 이 집안은 그게 남편은 있어. 이렇게 제 말은 잘 들어줘요. 맞아. 잘 들어주고 지금까지도 잘 따라줘서 우리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딴짓하고 다니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렇지. 많이 믿기는 해요. 그렇지. 그리고 툴툴대면서도 요즘에 툴툴대면서도 내가 언제 뭐 말 이제 뭐 말 안 들은 적 있어 이러고 그래. 그렇지. 근데 어쨌든 신랑이 외려 엄마보다는 유머도 유해. 있고 착해요. 그래서 엄마야가 성품이 나쁜 건 아닌데 이런 시기가 있어. 내가 막 예민해지고 별것도 아닌데 웃긋거리고 별거 아닌데 되게 맞아, 서운하고 맞아. 똑같은 일인데 옛날 같으면 그냥 하고 지나갈 거를 갑자기 막 파악해지고 우리 엄마도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지금 좀 그런 게 생겼어. 근데 그게 우리 엄마한테 나쁜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손님이요.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다스려야 될 거는 엄마 지금 뭐 아빠가 나빠요. 뭐 우리 아들이 나빠요. 이런 얘기 안 나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엄마야 자체를 지금은 좀 좋은 경지 보고 웬만하면 너무 퍽퍽하지 않게 하고 하면서 스스로를 좀 다시 다스렸으면 좋겠고 건강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사실 재작년에는 뭐 잔병이 됐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눈에 보이는 변명이 됐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또 이 몸 안에서 또 일 수 있으니까 건강검진도 하고 하면서 건강 챙겨 엄마. 근데 선생님 우리 애가 진짜 사춘기도 없이 큰 애거든요. 그쵸. 사춘기도 없이 진짜 순정적으로 잘 크던 애가 직장 들어가면서부터 애가 헐끗딱 바뀌어갖고 29부터 그런 건 아니고 예 직장 들어가서부터 하여튼 애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왜 반항을 한다 그러나 아빠도 들이받고 엄마 처음에는 아빠한테 그러더라고 또 아빠도 들이받고 엄마도 엄마한테도 뭐라 하고 막 하고 그렇게 막 그런 애가 아닌데 그랬지.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오지도 않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지 뭐. 아유, 난 웃기지도 않아 걔가. 근데 엄마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 사회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긴 해. 아 대기업이 대기업 시험 봐가지고 막 이렇게 몇 군데가 돼서 이제 학교 때 그 교수님이 삼성을 가라 그랬어요. 얘는 저거 컴퓨터 전공해갖고 뭐 여러 군데 대기업 다 봤는데 잘 됐어요. 다 됐는데 얘가 가고 싶은 데는 카카오인데 근데 거기를 가고 싶 거기를 가라 삼성부터 가라 그래갖고 거기서 카카오도 되고 다 됐는데 몇 군데 됐는데 거기를 안 가고 삼성을 갔는데 삼성 가서 적응을 못했어요. 못하겠지. 지가 가고 싶은 데 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최종 가서 네이버만 최종 가서 뭐 이제 그거를 네 군데를 본 중에서 네이버만 최종 가서 떨어졌어요. 얘가 이 면접을 조금 건방지게 봤나 봐. 그래서 거기서 떨어졌는데 삼성을 2년 다니다가 네이버 시험 봐갖고 경력 그걸로 해서 글로 가버렸어. 옮겼어요. 근데 지금 거의 착실히 다니고 있는지. 네이버를? 오지를 않는다니까 집에. 언제부터? 아니 1년 넘었어요. 작년부터? 진짜. 근데 이게 왜 아들 문제라고 얘기가 안 나오냐 엄마야.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엄마 부모가 문제래요? 아들 문제라고 안 나오고 사실은 지금 엄마가 여러 가지로 지금 억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억울한 거야. 아들한테도 억울할 수 있지. 그럼 왜냐면 그것도 인간관계잖아. 내 새끼를 하더라도 내 품으로 낳았고 내가 낳은 아이들이라도 그것도 인간관계 중에 일종이고 그리고 또 제1사회생활을 하는 게 내 식구부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엄마 이 아들 있잖아. 할머니가 이 아들한테 크게 뭐라고 탈이 안 나와. 솔직히 탈 나오는 건 하나도 없거든. 내년까지 냅둬.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 엄마하고 부딪혀봐야 엄마도 상처받고 괜히 아들하고 사이가 더 나빠지거든. 그러니까 냅둬야 돼. 그러든지 말든지. 지 인생 지가 살게 냅두고 얘 그렇게 삐뚤어질 애 아니야, 엄마. 그래요? 왜냐하면 얘는 다행이네. 관운이 있고 확실하게 시계 같은 아이야. 애리 때부터 그러지 않았어? 잘 다, 딱, 그러니까 딱, 그랬어요. 딱, 딱. 그래요. 이게 애가 모범생이에요. 그러니까 시계 같은 아이라고 딱. 근데 나한테 좀 많이 혼나고 컸는데 왜 혼났냐면 행동이 느려요. 그럴 수 있지. 급한 게 없어, 그냥. 여유가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탁 쳐야지 하는 애. 좀 미리 준비성이 없는 그런 애예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느리대고 막 이러는 거에 비해서 공부도 또 열심히 안 해요. 결과가 근데 성적은 좋잖아, 좋아. 결과가. 뭐 성적이 좋아. 결과가 좋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엄마. 얘는 그 자리 아니더라도 다른 자리도 있고 다른 자리 아니더라도 또 다른 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만 하지만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엄마 아빠를 보는 게 얘가 더 힘들 수 있어. 아, 그러니 괜찮아요, 그냥 냅둬. 엄마만 잘 관리하고 살아. 네네. 그렇게만 하면 돼. 그리고 위치를 바꾸되 아까 할머니가 얘기했지 너무 많은 거를 드리거나 새로 바꾸려고 너무 애쓰지 말으라고 애쓰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무료한 거는 사실 올해 좀 가. 본인 올해 날쌈제다 보니까 날쌈제가 좀 무거워하게 잘 넘어가야 돼. 그리고 특히나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지 말고 엄마. 무리한 활동 너무 하지 마. 본인 지금 몸을 특히 좀 보호를 해야 되는 시기기는 해. 알겠죠? 네네. 올해까지 예.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예.